1999년 추운 겨울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제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과 같은 제 인생은 그때보다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오명석이라고 합니다. 꾸미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 그리고 패션, 코스메틱, 그리고 스킨케어, 이런 상품들을 소싱을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또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어떤 아이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다른 또래에 비해서 제가 키가 작고 조금 왜소하고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5살 때부터 팔굽혀펴기 그리고 태권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서 처음으로 친구와 싸웠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약한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은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또 짓궂은 장난을 많이 치는 그런 학생으로 그냥 자랐어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돼서는 별다른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제가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는 뒷자리에 앉아서 어떨 때는 선생님 눈을 피해서 딴짓을 하기도 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어떨 때는 반항하고 또 힘이 세고 이렇게 욕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또는 형들이 강해 보여서 멋있어 보이는 그냥 철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제 인생이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됐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이랑 같이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를 다녀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 세미나,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 수련회였거든요. 거기를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신화에 나오시는 분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 감이 오질 않은 상태였었는데, 수련회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그냥 친구들 사귀고, 형들 사귀고, 같이 놀면서, 때로는 예쁜 여학생이 저기 있으니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그냥 보내다가, 수련회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수련회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세션에 한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개 기도가 시작을 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 친구들도 있고, 막 주변에 막 난리가 나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하게 지은 큰 죄가 떠오르지가 않아서 몇 가지만 말하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게.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더 이상 제가 회개할 게 없는 것 같다고. 제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 기도를 제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기억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중학교 3학년 그 순간까지 제 인생이 파노라마 필름 같이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 이렇게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름 같이 찍혀져 있는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지나가면서 동영상으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걸 제가 봤다고 해서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기도가 잘안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그때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찢어질 듯하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예수님한테 죄송한지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강대상에 올라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 이후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궁금증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지 않냐? 앞으로는 왕의 아들답게 왕자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아,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같이 살자. 그러고 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눈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막 꽃들도 아름답고 나무도 너무 아름답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길을 걷다 보니까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막다 주웠어요. 다 주워가지고 막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막 교회를 청소를 자발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순회 때 불렀던 찬양만 부르면은 눈물이 어찌나 그렇게 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찌나 그렇게 가고 싶은지, 학교 마치고 나면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와, 한날은 잠을 자는데 예수님, 제가 이렇게 기쁜데 왜 제가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제가 왜 예수님을 이제야 알았을까요? 이러면서 제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전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만났던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해주기 시작하고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면서 정리를 막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통 선생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순회 이후로부터 제가 맨 앞자리 옮겨달라 그런 거예요. 그냥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면은 공부 시간이 꼭 예배 시간 같았어요. 그러니까 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욕도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욕도 잘안 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 그냥 저절로 끊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믿으려고 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기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육상부였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때는 4학년 때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점심을 먹고 그리고 차를 타서 운동장에 가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잘 안 잡혀 있는 학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공부가 너무 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서 대학교에서도 장학생이 되고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제자를 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짧은 이야기지만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상상이 안 돼요. 친구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명서가 네 뭐가 그렇게 너를 변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대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추운 겨울과 같은 저의 인생이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2020년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있었던 그 챕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